안녕하세요. 무한구조TV CP 대장입니다. 짬뽕의 지도 17번째 이야기는 울산 뽕빨. 울산에 살고 있는 친한 동생 녀석이 강력히 추천해줘서 찾아온 짬뽕이 빨개 편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상호명 짬뽕이 빨개의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의 줄임말이지만 뽕빨은 모두 빨렸다 혹은 모두 빼앗겼다의 뜻의 은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집 짬뽕을 드신다면 이 집 짬뽕의 영혼을 모두 빼앗기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으니 방문 시 영혼 단속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날 아침에 이미 짬뽕 한 그릇을 먹었고요. 점심에도 창원에서 짬뽕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울산에 오자마자 짬뽕이 빨개 가게에 입성해서 바로 뽕빨을 영접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지역마다 짬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 특유의 묵직함과 칼칼함, 여수, 순천, 광양은 신선한 해물 베이스의 시원함, 울산은 많은 야채, 특히 양파에서 우러나오는 단맛이 기본으로 깔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맛이 나는 짬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짬뽕은 재료 본연의 맛에 육수를 맹물로 써서 만들어낸 짬뽕을 좋아합니다. 양파도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양파나 양배추나 배추가 많이 들어간 짬뽕과 꽃게를 많이 넣은 짬뽕은 국물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달아져서 간이 안 맞아서 밸런스가 안 맞기 십상인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사장님의 엄청난 내공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맛있게 짬뽕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일단 뽕빨은 많은 야채를 아주 오랫동안 볶아냈습니다. 심지어 맹물을 육수로 끓여낸 짬뽕입니다. 채소를 오래 볶으면 깊은 맛이 난다고 순천 우미가게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집 짬뽕도 오래 볶아낸 채소를 베이스로 깊은 맛을 내는 짬뽕입니다. 맵고 달고 살짝 느끼한 듯 깊은 국물 맛. 정말 제 입에는 괜찮은 짬뽕이었습니다. 푸짐한 해산물과 새우가 하드캐리한 참 맛있는 짬뽕입니다. 우미각처럼 이 집도 냉동새우였지만 냉동새우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새우가 맛있었습니다. 울산 현지인 동생이 왜 추천해줬는지 알만한 아주 훌륭한 맛있는 짬뽕집이었습니다. 울산 현대 레전드 김현석 현 충남 아산 사무국장님이 생각나는 짬뽕입니다. 1995년도 보카주니어스 마라도나가 한국에 방한했을 때 마라도나는 지는 별이고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호기롭게 인터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집 짬뽕은 울산 축구를 대표하는 김현석 국장님 같은 짬뽕이라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와탄카! 울산 짬뽕이 빨개 뽕빨이었습니다. 무한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